레드벨벳의 첫 1위를 안겨준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듣자, 쓰자, 으자. 어, 묘해. 자, 여기 춤 좀. 자, 우리 옹성호 춤춰도 돼요. 춤춰도 돼요. 왔다 왔다 왔다. 우리 앞부분 앞부분 앞부분. 나 안 한 걸었어. 오, 알아? 퀵 파스 파스. 오픈. 진짜 맛있어. 근데 많이 맞췄어요. 잠깐.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잠깐. 잠깐만. 왜 저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자, 라섹 좀 하고 오세요. 이상한 거야?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TV에 문제 없어요. 단체 노안이 왔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무지개 그려대는 좁은 수대보다 난 사랑을 나나나나나 좀 더 끌릴 거야. 우와. 오.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제일 많이 썼어 지금. 잠깐만. 이야. 대박이다. 무지개를 그려대는? 분수대가 무지개를 그리잖아요. 아니 대신. 아. 그래서 아니, 저거 맞대니까 그러면은 무지개를 그려내는 저분 수대보다 사랑을 그려내는 분은 좀 더 끌릴 거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가사를 맞춘 분의 원샷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큐! 오!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역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대위 바스판이 메인 바스판이기 때문에 지우고 한번 다시. 다시 떠드리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어,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야, 잠깐만, 이거 잘하면은 1라운드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듣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 더 듣는 것도. 잠깐만, 우리 이제 글자 수 보여주셔야죠. 자, 그렇다면 글자 수 오픈! 29글자 나왔습니다. 자, 윗줄엔 13개의 글자가 떴고요. 떴어요. 자, 지금 대위의 손가락이 바빠지고 있고요. 뒤에 가사. 어, 뒤에 가사. 사랑을 그려내는 나는 좀 더 끌릴 거야. 좀 더 다음. 끌릴 거야. 다음. 그럼 지금 거야. 거야. 갑니다. 넌 나를 데리고 떠나. 어서 떠나. 어? 조그만 스쿠터에 태워봐. 오, 날. 아, 사랑을 그려내는 너에게 더 끌릴 거야. 오. 일단 써봐, 써봐. 일단 써봐, 써봐. 휘 없었으면 오늘 개장돼. 무지개를 그려대는 한번 불러줘봐. 무지개를 그려대는 좁은 수대보다 난 사랑을 그려내는 내게 좀 더 끌릴 거야. 이대휘 선수가 촉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선수가 지금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 믿어줘, 써줘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히트 없이 맞추는 그림이에요. 피가 한 번 더 들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8년 살면서 빨리 고민이야. 빨리 1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1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와, 이거 최대의 고민이에요. 자, 18년 인생 살며 인생의 최대 고민. 대위의 최대 고민. 가요. 가보자. 아, 모르겠다. 일단은 휘 써봐. 자, 일단 가서 그러면 만약에 틀리면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돌계장 같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 진짜. 야, 18년 산 친구가 돌계장 얻어먹어 우리가. 진짜. 나는 욕심나. 야, 진짜. 선배님, 같이. 어제 한문에서 콩나물 빼먹지. 오케이, 레고. 나 진짜로 제가 사비로, 사비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진짜. 야, 됐다, 그래. 18. 나 계장 사줄게. 제일 막내가 오늘 회식을. 야. 나는 못 먹어. 난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써봐요. 거기서. 야, 이거는. 아, 이거는 봐봐. 아,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진짜 내가 불러세요! 믿고 가, 믿고 가, 그냥! 무지개 그려대는 좁은 수대보다 난 사랑을 그려내는 내게 좀 더 끌릴 거야. 아이고! 막내 막내 덕담이네. 덕담입니다. 자, 과연 대위가 부른 이 노래 정답이 맞는지? 결과는요? 야, 이거 정답이 맹가래다, 이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네. 대희 씨가 올라왔는데 최연소 게스트인데도 어떻게 놀토 이후에 좀 생활이 많이 변했대요. 제가 놀토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놀토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핫한 프로그램이었나. 그리고 제가 작사를 해서 잘 들었나 보다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좋은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인간계가 아닌 신계에서 완전 넘었어.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키도 놀랬었잖아요, 완전. 아, 맞다, 맞다. 오늘 좀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로봇적인 모습? 아, 어떻게 신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많이 잘했네. 많이 넘겼다. 우리 사람 망쳐놨어. 이게 사람 망쳐놨어요. 파키의 딸기 샴푸. 으쨔. 이제는 들려줄 거야. 아니죠. 자, 못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대회 못 들었어요. 아, 큰일 났다. 떠 있었지만은. 많은. 떠 있었지만은. 떠 있었지만은. 저는 한 입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떠 있었지만요. 쓰여 있었지만 아닌가요? 표기는 왜 옛날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도 표기법은 달랐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좀 맞지. 왜냐면 제가 전에 나왔을 때도 네. 무지개를이랑 무지갤 그것 때문에 맞고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여 있었지만 그리고 아까 이 들으셨다길래 같이 야 이거는 띄어쓰기를 만약에 봐서 딱 두 글자 네 글자면은 이건 대위가 대박이죠. 대위 거죠. 무조건 대위 거죠. 쓰여 있었지만 맞는 것 같은데 쓰여 있었지만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쓰여로 가요? 예. 네. 그래서 쓰여 있었지만 그리고 아까 이 들으셨다길래 같이 이렇게 되면 대위가 이제 우리 1라운드에 먹여주는 거야. 오! 자 1차 슈퍼 해리 씨가 한번 일어나서 네. 신발 신고 양말 신고 할 일이 많아요. 아 일어났습니다. 금세 양말 신고 신발 신네요. 네, 잘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핑크니까 핑크색 걸었어야지. 그래 알겠다. 핑크보다 핑크. 불러 주세요. 핑크. 잘한다.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아, 왜 그랬을까요? 눈이 날아가네요. 이게 제목이 딸기 샴푸잖아요. 네. 그렇지. 그냥 영어로 바꾼 거예요. 스트로베리. 아, 맛있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트로베리가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뒷가사 듣자마자 아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되네 했을 때 봉 씨가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 도움이 안 되지? 그렇지. 아까 나 동생을 봤단 말이야. 아, 제가요? 예. 아니 그 화면 다시 봐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게 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했었어요. 아, 빨간색이 슬프로. 아 돌리고. 테임 감은 거야 지금. 감이 돌리는 거구나. 뒤로 리와인드. 맞아 그랬어. 맨 밑가서 빨간 색이 스트로베리. 잠깐은 네라고요? 저는 네라고 봅니다. 클로는 난이고요. 하키는 네입니다. 클로는 난. 하키. 네. 야 이 정도로 다가오면 네. 해리도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거기다 써. 자, 죽어도 난 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럼 박수를 해야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다. 네. 가자. 그러니까. 거기다 써. 난. 클로는 난. 하키는 네. 네. 그래 아까 좀 우리가 미안한 부분이 있었어. 미안하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었잖아. 알겠습니다. 불러. 주세요. 핑크. 제발. 결과!
보여주세요. 제발. 클로는 난, 바퀴는 네. 네. 결과는 결과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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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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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이거 틀린다. 와, 이걸 맞췄다고? 잘 들리네. 아, 수요, 수요 너무 잘했네. 수요 너무 좋았어. 네. 와, 아주도 그렇고. 수요. 와, 팀 플레이. 수요, 와,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잘 들려. 스트로베리. 야, 스트로베리. 아, 우리 다 같이. 아,